네, 제가 사진을 접하게 된 이유는 정년퇴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똑딱 사진을 좀 찍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대전 동구문화원에서 사진반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소개를 받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사진기는 그때 당시 직장 다닐 때 이제 삼성에 근무하다 보니까 삼성 카메라를 구입해서 몇번 찍다가 그게 이제 집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사진 파지부터 사진 카메라의 기능 하나하나 이제 숙지를 하면서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진에 내가 똑딱이로 찍던 사진보다도 기능을 알고 찍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 사진을 좀 찍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 이렇게 참가하다 보니까 이제 입상이나 입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성취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더욱더 매력을 느껴서 지금도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고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진을 이제 그 촬영 대회를 한번 인천 촬영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나갔는데 그날이 이제 이른 봄이었었는데 인천에서 그 세미누드 촬영이 있었어요. 세미누드 촬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분들이 외국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그 우리 작가분들이 사진 찍는 게 대해서 이제 포즈를 많이 취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고생한 그 여성 그 러시아 여성으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입술이 시퍼렇고 그래갖고 내가 찍는 게 조금 너무 민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예. 아, 이쪽은 그 메카스카야로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사진 조 예술인들이 이제 이쪽에 가을 되면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녹음이 짙으면은 이 호스카에 비친 반영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아침에 빛만 좀 받쳐주면은 이 빛의 갈라짐이라든가 반영 모든 게 하여튼 이 장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보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 주로 보시면은 캐논이나 니콘. 저는 이제 캐논을 갖고 있는데 그 니콘하고 캐논이 이제 거의 뭐 지금 시장에서 한 5대 5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캐논을 선택한 이유가 그 인물 사진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색상 표현이 참 캐논이 참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캐논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풍경은 이제, 니콘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들을 하고, 또, 보면은, 나이 좀 사진 오래 하신 분들은 니콘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요새 젊은 분들이나, 뭐, 젊어도 거의 뭐한 60대인데, 60대 분들은 대개 보면은, 캐논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캐논의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입하신다면 다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캐논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로 캐논 가지고 많이 촬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흔한 사진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가 사진 잘 찍는 법은 셔터를 많이 눌러보면은 사진을 잘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셔터를 많이 누르는 게 왜 잘 찍냐면은 일단 뭐 카메라에 대한 뭐 이런 그 기능이라든가 그 방법도 있겠지만 셔터를 많이 누른다는 것은 나가면은 전체적인 사진의 구도, 그러니까 뭐 직선이라든가 뭐 휜 구도라든가 뭐 삼각형 구도라든가 일단은 거기에 지형에 맞게 구도를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으면은 어디 가서 사진을 찍던 뭐 흐리게 나오던 뭐 밝게 나오던 구도가 1차적으로 한 80점을 먹고 들어가니까 구도를 잘 생각하시면은 모든 사진은 잘 찍을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셀카 찍는다고 뭐 이게 휴대폰 가지고 좌우를 하지만 그런 각도 구도나 우리가 나와서 사물을 보는 구도나 구도만 잘 파악하신다면은 뭐 초보자든 프로든 뭐 사진은 충분히 잘 찍는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뭐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많이 나와서 많이 찍고 많이 자기가 실수한 부분 보정하고 그러면은 충분한 프로 작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침에 일 찍어야 돼, 아침에.
글쎄 이 사진은 글쎄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 이게 그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협에서 최고 많이 드신 분이 90살을 가까우신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왕성하게 비 오는 날이던 바람이 불던 그 한 컷을 위해서 이게 몸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드신 다음에 카메라를 잡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자기가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난 꼭 그 사진 후배든 선배님이든 하여튼 사진을 취미로 가지시면은 건강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저 대전지회 29대 지회장으로 작년 2월 달에 맡은 우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전 광역시 지회는 우리 전체 예술인이 대전에서 한 2천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진작가협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같이 협회에 있는 사람은 한 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제약이 돼가지고 활동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많은 활동을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제가 지회장으로 나올 때 출마를 할 때 계획은 굉장히 컸습니다. 막상 작년 그 2월 달에 당선이 되고 보니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고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앞으로 임기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은 우리 협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전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시관을 앞으로 임기 동안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진인은 한 수천 명에 달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그 회원은 지금 한 400명 남짓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된 우리 사진작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사진작가 옆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일 좀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